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. 오늘 법원 검찰 국정감사가 광주에서 있었는데 국민 법 감정과 동떨어진 수사와 판결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. 이른바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너무 가볍다는 겁니다. 반면 전라도와 5.18을 비하하는 사건의 수사는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. 오늘의 첫 소식 김인정 기자입니다. 천억 원대 교비 횡령의 주범 서남대 이홍아 씨가 보석으로 석방된 사실은 국감의 집중 공격 대상이었습니다. 이홍아 씨가 세 차례나 횡령을 저지르고도 계속 풀려나왔던 데는 지역 법관 출신들이 한몫했다고 지적했습니다. 문제가 되는 것은 이홍아 씨의 변호인도 여기 지역 법관 출신의 변호사고요. 또 이홍아 씨의 큰 사위가 마찬가지로 사법시험 동기고 동양 출신이고 6명의 사망자라는 여수 대림산업 폭발사건 책임자들이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건 국민의 법감정과 어긋나는 판결이었다고 질타했습니다. 사람 6명이나 죽었는데 그럼 앞으로 10명, 20명 죽어도 똑같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. 그럼 누군가 이런 사고에 대해서 정직하게 책임을 질 거고 반면 지역민들에게 상처를 준 종편의 5.18 왜곡 사건과 전라도 비하 댓글 사건 검찰 수사는 지지부진하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. 5.18 그 즈음에서 있었던 일인데 지금 이제 곧 눈 오게 생겼는데요. 이렇게 이상한 그 절차 이게 무슨 뭐 인권을 위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. 도가니 사건과 나주 어린이 성폭행 사건까지 발생했던 이 지역에서 최근 아동 청소년 성범죄 판결에 유난히 관대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. 법원과 검찰은 지적에 대체로 수긍한다며 국민의 법감정을 거스르지 않는 수사와 판결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.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.